신초 첫 입주 1.5룸이고요. 지금 요건물에 1.5룸이 두 개 남았는데 구조가 두 개가 조금 다르네요. 요거는 확실하게 주방하고 방이 분리된 형태고 다른 부스는 아마 다음 방 영상이나 그 이전 영상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건 미닫이문이었고 여기는 주방하고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주방 공간이 많이 크지는 않지만 여기 주방에 옷장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채광도 나쁘지 않습니다. 주방에 옷장 하나 들어가 있고 방에 이렇게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깔끔하고요. 가격은 얼마? 얼마인가요? 1억 2,500입니다. 괜찮죠? 신축 첫 입주가 이 가격이 이 정도면은 아주 괜찮습니다. 이 방 한번 출세를 재볼게요. 이 방은 2m 72m 70이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2m 70, 여기서 여기까지 2m 70, 그리고 여기 이 벽부터 한 거예요. 여기 이 벽부터 이 화장실 요 공간 빼고 여기서 한번 여기는 1m 4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 40 나옵니다. 신축 첫 입주 치고 괜찮네요. 주방 1m 40이고 여기 똑같아요. 2m 70이 조금 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호수도 이게 문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주방이 분리돼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신축 아니어도 이 가격이면 나갈 것 같습니다. 신축 첫 입주인데 요거 하면 괜찮네요. 지금 요 구조 요 구조 하나 이렇게 하나씩 남아있어요. 아, 둘 중에 하나는 계약을 하면 좋겠는데 네, 화장실도 깔끔합니다.